경기도가 특색 있는 골목과 거리를 생활 관광 명소로 키웁니다. 올해는 4개의 골목을 대상지로 뽑았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주택단지입니다. 맛집과 공방, 앤틱 소품 매장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집 속에 작은 거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곳 주민 상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이런 앤틱 가구라든지 또그 여인들 프랑스에서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이 모자, 보넷이라는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 앤틱 축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거리가 전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그런 거리가 돼서 지금은 일산 밤가시 마을의 경리단길이란 뜻의 밤리단길로 불립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거리 관광지도가 만들어지고 앤틱 소품숍이 즐비한 골목은 밤리단길이란 보냇길이란 이름으로 앤틱 애호가들이 찾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특색 있는 골목과 거리를 생활 관광 명소로 키우는 관광 테마 골목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고향 밤리단길 보냇길과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포천 관인 문화마을 등네 곳에서 이뤄집니다. 가게 개성은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상품화 작업을 하고자 하고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등과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육성해서 일상 여행객을 위한 생활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재작년부터 14곳이 새로운 관광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부대찌개 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대찌개와 관련된 VR 체험을 하며 게임하듯 마치 미술관에 간것 마냥 재미나게 거리 문화를 즐기게 다양한 변화를 줬습니다. 예, 두부 들어갑니다. 두부 빠질 수 없는 맛이죠? 네, 살림 좀 해보셨나 봐요. 작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곳입니다. 홍보관에는 여기 각 상인의 상인 이제 사장님들이 자기네 집 홍보도 해놓으셨고 또 VR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 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셨다가 여기도 많이들 찾아오시죠. 경기도는 커피와 식사를 하러 걸음했던 거리나 골목에서 더 나아가 한나절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생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 지역의 새 관광 자원으로 동네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